꿀팁이 요즘 메이크업 틱톡에 푹 빠져가지고 뉴월드 나가기 전에도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간만에 이렇게 꾸며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뉴월드를 갔다 왔습니다. 뉴월드 장바구니 챙겨가는 센스 더 발휘해봤죠. 왜 이렇게 쓰레기를 여기다 뒀어? 쓰레기는 쓰레기통으로 슝. 아이스크림이 땡겨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잔뜩 샀어요. 초캠 바닐라. 이거는 카운트다운에서 나오는 디저트인데 맛있어가지고 약간 초콜릿 무스? 막 당도가 좀 많이 센 편이긴 한데 5달러밖에 안 하고요. 아, 그리고 제가 왈넛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. 버겟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비싸니까 많이 먹지는 않는데 그래서 오늘 또 땡겨가지고 샀습니다. 이것도 아이스크림인데 이건 이제 아이들을 위한 아이스크림이죠. 이렇게
이렇게 무어에서 나온 버겟 아이스크림 같은 건데요. 이렇게 네 가지 맛이 있어요. 4등분이 돼가지고 맛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있어요. 애플 주스 이거 뭐 다섯 개 해가지고 카운트다운에서 나온 스탠다드 밀크 콜렛 무스와 뭐 푸딩 사이? 뭐 그런 수준 정도 되겠네요. 자, 이거는 카라멜 플레이버드 팝콘이고요. 그나마 이게 잇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쓰는 편이에요. 초콜렛 키캣 이것도 뭐 카운트다운 오일 투나 이렇게 10개를 구매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프루스틱 프루스틱인데 자 귤 1kg 샀고요. 바나나 3kg 샀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송이 다 완료가 됐어요. 추가 구매했어요. 요즘에 후디에 푹 빠졌는데 후디가 집에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. 하나는 웨어라우스에서 산 그 연보라색 그거랑 다른 하나는 진청색. 요즘에 회색깔 후디 가지고 싶거든요. 그래서 후디 좀 한번 보러 가볼게요. 얼플렉 귀엽다. 가격이 근데 69. 입으면 예쁘겠다. 역시 오브.